안녕하세요, 다이더크님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 로터리 툴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받았고요. 제가 이거 개봉해서 열어보니까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구매한 이유는 이 중고 배터리를 이제 18650 배터리를 구매를 했는데, 처음엔 이제 요런 상태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한돈 만원? 만원 정도 구매했고, 요게 지금, 20개 들어있습니다. 20개 들어있고, 지금 이게 전부 이쪽이, 지금 보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전체 20개가 지금 밸런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볼트 맥스 전압, 4.2볼트 또는 뭐 3.9볼트 하니까 똑같은 전압으로 밸런싱이 되어 있죠. 셀 밸런싱이.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내고 분리를 하면 개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제거한 그 니켈 찌꺼기들이 표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에 다 있단 말이죠. 그때 제거하고 나서 보면 이게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니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공구도 좋은 거 써야지.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못 써요. 이건 못 쓰고, 요거 요런 타입으로 된거좀 완전히 이게 날이 이렇게 연마가 잘된 거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남아 있는 찌꺼기도 이렇게 다 뜯어줬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거칠거칠한 거 이거 제거해 주려고 이걸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 갈갈이라고 이런 거 제거하는 무슨 또 다이로 만든 것들 갈갈이들 있는데, 그거는 알아보니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뭐 다이로 한번 자작으로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제가 지금 이걸 갈아서 배터리팩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빨리 그런 갈갈이 다이품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가성비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6만 원좀 넘게 샀나? 정확한 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지금 받아서 한번 잠깐 몇개 갈아봤거든요. 지금 몇개 갈아봤는데 보여드리면은,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연마가 잘 됐어요. 여기 이제 연마를 안한 거고, 뒷편도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팩 작업할 때, 스판 용접 작업할 때잘 붙겠죠? 그래서 이거 몇개 갈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 영상 보면은, 갈갈이 다이품 보면은, 이게 지금 제품인데요. 뭐, 이게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라인딩 이런 툴, 이걸로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사놨거든요. 미리 사놨는데 이걸 끼워서 작업을 해보니까 이거는 직으로 딱 물려서 이걸 막 이렇게 갈아내야지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거칠어요. 거칠어. 표면이. 이걸 썼더니 이것도 뭐 200방, 400방 뭐 샌드페이퍼처럼 그런 그 연마석의 어떤 그 입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구매할 때뭐 입도 종류 구분해서 구매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고, 여러 가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 이제 날도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것도 만져보니까 거칠어요. 근데 거칠면은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샌딩 타입으로 요걸,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끼우고,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소음도 적고,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4볼트짜리 이거 하고 8볼트짜리가 있는데 전 8볼트짜리 구매를 했거든요. 약한 사람 어른 손 2cm 정도의 길이가 되고, 제품을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이거 장착할 때 요거 눌러서 락을 걸어서 이제 조여주고 풀어주고, 그다음 스위치, 그다음에 이거 스피드 조절, 5단까지 조절이 됩니다. 이게 1단은 뭐 5000rpm이고, 그 다음 2단, 3단 갈수록 5000rpm씩 더해가지고, 최대 5단에서는 25000rpm이 돌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마감이나 이런 게 괜찮아요. 웍스 제품이. 처음 써봤는데,
그 다음에 충전은 이렇게 C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이 볼트가 8볼트 짜리인데 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내부 배터리 용량은 900mAh더라고요. 900mAh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열면 이제 이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 제가 미리 이거 뜯어서 이제 요거를 장착한 거라.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빼가지고 이거 장착을 한 겁니다. 다른 툴들은 뭐 커팅 날뭐 그다음에 이 드릴 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쇠솔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장착하는 방법은 이 집어넣고 요거 걸쇠에 걸리게 한 다음에 풀고 툴을 넣고 그다음에 잠그고 그다음에 요걸로 꼭 잠그고. 오, 스위치를 켰네 제가. 꼭 잠그고 이렇게 쓰는 거고, 스위치를 한번 켜볼까요? 여기 일단 3단이네요. 요게 1단.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래서 5단에서는 되게 진동이 심하고, 3단에서 갈았거든요. 3단에서 가니까 아주 잘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도 나오고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3단에서 진동도 크게 없었고, 이 가는데 느낌이, 이 그라인딩 하는데 느낌이, 뭐 이렇게, 이게 고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샘플로 한번 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3단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맨질맨질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가며 하면 예, 잘 됐습니다. 맨질맨질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오래 작업하면 배터리 용량도 9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뭐 따를 수 있는데 약간 한 3개, 4개 좀 가니까 여기에 약간 열이 났어요. 약간 미지근해졌어요. 열도 좀 발생하는구나 좀 싶었고, 아, 요걸로 이제 제가 요 제품으로 배터리들 다 갈아가지고 한번 뭐 미니뱅크? 뭐또 미니 조금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 미니 보조 배터리, 그런 것들, 미니뱅크,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거 간단하게 이18650 배터리, 중고 배터리, 니켈 찌꺼기 제거하는 데는 얘도 괜찮다 싶습니다. 저는 딴 거는, 경험을 안 했지만, 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히 이제 손으로 뭐 진동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 하니까 잘 갈리거든요. 연마가 잘 돼서 요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협찬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다이할 때 쓰는 공구들 앞으로 제 채널에서 가끔 영상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